또 봅시다. 보는 게 제일 좋아. 자,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좋아요. 자, 애랑 같지? 우리 아들내미 쳐다보고 있으면 입가에 미소가 올라가지. 근데 같이 놀면 힘들어. 그냥 봅시다. 자, 보자. 누누이 말하는 거, 꽃이 멈추면 안 됩니다. 잎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달립니다. 그러면 꽃을 끊기지 말고, 그리고 자, 자매가 잘 달리는지 안 달리는 집은 잎의 세포만 보면 알아. 잎의 세포만 보면. 환기도 잘 하세요. 굳어, 이렇게 하면 굳어, 굳어. 한낮에 한기를 더 잘 하셔야 돼요. 아니면 멈춥니다. 화 멈추잖아. 꽃, 세포,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. 참외 딴다 바쁘다 그러면 그냥 한 줄이라도 물 주세요. 그래야지 안 끊깁니다. 자, 이게 얘가 굳어버리면 그 다음 짤 게 없습니다. 물 온도, 오케이? 폭발적으로 딸 수 있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충분히 되는데 물 온도에 대해서 더더더 생각을 하세요. 나름 경도는 괜찮은데 끊기네요. 아직 힘을 못 쓰잖아. 왜 그럴까요? 뿌리도 아직 괜찮아요. 뿌리도 이게 괜찮대. 이게 괜찮은데 신초가 문제가 아니잖아. 신초는 그래도 밀어내. 봐, 밀어내잖아. 밀어내는데 이 근본적인 물이 안 맞으니까 이런 걸 빨리 캐치하고 판단을 하세요. 이상합시다. 어우, 비가 갑자기 나오네. 이상입니다. 자, 하우스가 아니, 그리 사무실 앉으면 이런 거 못 봅니다. 농가를 다녀야지만 이런 게 보입니다. 이거 뭐예요? 자, 참외 응애입니다. 응애는 이런 식으로 거미줄이 상당히 많아요. 이걸 4분 어떻게 찍어? 그냥 1분 컷 갑시다. 커져라. 커져라. 거미줄 보이죠? 거미줄. 자, 거미줄을 많을 땐, 응애는 거미과입니다. 이런 식으로 병충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세요. 자, 그러고, 곰보. 곰보 나오죠, 곰보. 자. 밸런스가 안 맞아지면 곰보가 많이 나옵니다. 자, 이런 거 좋아, 이런 거. 자, 이런 걸 보면서. 아, 이게 뭐구나.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. 개선을 생각합니다. 자, 고가 유독 심하네. 자, 이런 식으로, 저런 거는 확 안 번져요. 우리, 그 VV. 그런 걸 봐요. 봐. 그리고 이 봐. 이미 입구잖아. 입구니까 참외가 더 달리는 게 많이 보이잖아. 왜? 온도가 틀리다는 거지. 항상 하우스를 상중하 쪼개서 봐요. 그러면 더 많은 게 보일 겁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이상합시다. 봅시다. 봐야 돼. 10m 같은데. 10m. 9m인가? 10m인가? 자. 여기는 토양이 물을 꾸준히 잡아주는 토양인 것 같아요. 이건 나쁜 토양은 아니야. 자, 근데 네가 잿빛이 없겠구나. 잿빛이 말랐구나. 항상 열매를 딱 만져보면 느낌이 옵니다. 그 농가의 물관리가. 자, 눈에 말하는 거, 신초. 신초를 보면 그 밭에 뿌리가 보인다. 신초를 보면. 잎 색깔, 순의 양, 신초. 니가 고생이 많구나.
이런 걸 보면서 느낌을 뻗득뻗득뻗득 받고 뻗득뻗득뻗득 계산점을 찾으세요. 3, 4, 5, 6, 7 1m, 2m 10개에서 15개 10개에서 15개 왔다 갔다 하네. 자, 아 오늘 비가 오잖아요. 비가 오는 날은 좀 더 연해도 되는데 그게 잘 안되네. 왜 좀 덜 연할까? 이 다마다이도 여기서 한 다이 더 클 수 있는데 다마다이 그러고 신초 느낌적인 느낌. 자꾸 이게 같이 타잖아. 동반되잖아. 왜? 크, 물이 안 맞으니까. 첫째 물, 둘째 뿌리에 대한 뿌리 쪽. 이 잎색이 있단 말은 얼추 양분은 있단 얘기고 뭐 이씬이 이런 부분 이런 개념보다는 토양의 양분이 얼추 있다는 거지. 그리고 여기는 아달되면 팡! 겁나 맛있다는 땅이란 얘긴데. 그런 느낌적인 느낌. 자,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해보세요. 자,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?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. 이걸 볼 줄 알아야 개선점을 찾아요. 이 색깔 나면서 얼룩이가 덮방은 되는구나. 덮방은 되는데. 덮방은 되는데, 뭔가, 부족하죠. 그 뭔가를 찾아서 개선을 하세요. 이게 애매해요. 아예 제 방식이면 제가 막 계속 개입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저도 그냥 한 번씩 달락 한번 갖다 주고 이런 거니까 이게 엄청 애매해. 제가 관여하고 싶은 건 비료 쓰는 법이랑 물질이랑 한기 이걸 좀 더 관여하고 싶은데, 그리고 이제 열매 양이지. 근데 이게 그게 막 그렇게 잘 안 돼요. 그래서 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딜레마죠. 이상입니다. 봅시다. 총체겠죠? 잎을 보면 알잖아. 그죠? 총체겠지. 어우, 오늘 그래도 비가 와서 다니기가 좀 낫다. 비가 와서 좀 습하긴 습한데, 그래도 좀 낫죠. 다 이게 보이죠? 물만 한 번씩 더 줘도 이게 많은 게 바뀔 것 같은데. 아우, 차, 이런데 물을 어떻게 줘? 그럼 뒤쪽을 주면 되지. 앞쪽을 못 주면 뒤쪽을 한번 주면 되죠. 이게 식물은요, 물이 끊기면 자꾸 약해져.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요. 이 수분이 자꾸, 수분이, 지도 수분 먹기 힘든데, 이 열매도 수분이 안 오니까 막 심하게 몸살하는 거잖아요. 자, 신초를 보면서 무엇을 개선할지를 빨빨빨빨 한다. 이거 왜 하는 거 맞노? 죽긴 많이 죽었는데, 이건 아예 지금 총체가 한번 확 쓸고 갔네요. 그래, 이런 거 빨빨빨 캐치해가지고, 빨빨빨 빨리, 해야 돼요. 이게 제 마음인데, 마음에게, 더 나음을 선물하고자 하는데, 우리가 그게 안 되죠. 보이죠, 이거? 굳이 크게 안 해도, 크게 해줄까? 보이는 거야, 그냥. 그죠. 물, 온도, 순간, 타이밍, 방향성 등등등. 수많은 생각을 다시 보세요. 예상합시다. 예상입니다. 여기 아닙니다. 한번 더 봅시다. 야는 8m인가? 8m. 작년보다 올해가 낫대요. 작년보다. 왜? 나아야지, 그러면. 올해 제가 2년째인데, 더 나아야지. 지금도 더 나을 수 있는데, 이게 작황이 그런 거예요. 항상 작황이 좋을 수가 없어요.
자매가 달리면은 내려갔다 올라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이게 만약에 계속 좋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이 순위 감당이 될 것 같아요? 안 돼. 살아가는 것도 그런가. 계속 좋으면 안 돼. 계속 좀 미쳐. 반대로 계속 안 좋아도 미쳐.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리 우리 리듬이랑 같아요. 열매가 달리고 그리 달리면 순위 올라왔다가 익으면서 내려가고 왔다 갔다. 그 과정에 순의 양은 왔다 갔다 하지만 잎색은 잎색도 좀 빠졌다 올라왔다가 아 이런 식으로 가. 근데 가야지 순이 없어지는 거니까 참 그것도 애매하지. 우리는 인생이지 때가 되면 가는 거니까 그게 슬프지만 그게 현실인 거고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. 자 한번 보자. 됐다. 요 보면서 병충해. 비 오는 날에 하우스에 있으면 좋아요. 빗소리가 제법 좋아. 운치가 있어. 근데 약치 놓은 데 들어오면 하이 시끄러워하는 거지. 아 정말 기가 막혀요. 이해가 됩니까? 이 잎색을 잡아낸다.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. 잎색을. 그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확실히 자가 퇴비해서 양을 많이 넣는 거. 공장 퇴비는 많이 넣었을 때 문제가 좀 커. 근데 자가 퇴비는 뭐 5톤까지 넣잖아요. 그게 확실히 틀리구나. 내가 예전에 백진에서 10톤 넣는지를 봤거든요.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.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거네요. 자 아무쪼록 내가 좀 더 수량을 더 많이 따고 싶다. 뭐 좀 더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싶다. 그러면 퇴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. 근데 어느 선까지 볼 거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선을 넘어보고 싶다. 그런 분들은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. 자 이런 느낌적인 느낌. 인상할까요? 인상합시다. 인가루야 이제는 그만 안녕하면 안 될까? 자 하여튼 작년보다 낫다. 자 응원합니다. 이상입니다. 자 한번 봅시다. 자 10m 하우스. 오늘은 비가 오니까 습이 차죠. 습이.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잎색이 있으면은 열매는 계속 붙어요. 자 이거 포인트 잡아줄까. 순의 양이랑 잎색이 뭐가 달라요? 순의 양이 많다는 거 이것만 해도 토양 양분이 많은 거 아니에요?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의 양이 많은 건 물, 습도 이런 식으로 물이랑 습도에서 더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요. 자 그리고 잎색은 좀 달라요. 잎색은 이 토양의 양분이에요. 그리고 이런 위치야. 10년 동안 농사를 누군가 한 땅에 10년을 농사 지었는데 그분이 소출이 얼마 없었어. 근데 그 10년 동안 퇴비라든지 이 추비는 계속 했잖아요.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 땅을 샀어. 근데 1년 만에 팡 대박이 났어. 자 왜? 그분은 농사 지을 때마다 길이 왜 대박이 났을까? 왜 누구는 10년에서 안 됐고 왜? 이게 물질이었어. 물질 온도 관리. 근데 10년 동안 퇴비나 추비를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남아 있었다는 거지. 그 에너지를 그 다음에 1년 만에 팡 터준 거예요. 항상 잎색이 좋더라고. 그런 느낌. 내 밭에 잎색이 안 좋다면 그거는 아마 토양의 양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요. 자가 퇴비랑 직접 만드는 퇴비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퇴비는 솔직히 그 개념적이 좀 달라요. 누가 봐도 자가 퇴비가 그래도 좀 더 숙성이 잘 돼요. 근데 어쩔 수 없어. 물론 좀 더 뭐 비를 안 맞게 한다. 뭐 뒤집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시설이 돼 있는 데가 나는 거지. 뭐 비 맞고 뭐 뒤집기도 안 하면 이거는 아싸리 그냥 공장에서 만든 퇴비가 더 나아요.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. 결과적으로 순의 양이랑 잎색을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. 순의 양이랑. 자, 순의 양이 많은 집은 이 습도 관리 그리고 물을 어떻게 주느냐. 이 물 관리 이걸 더 우선시하고. 자, 내 밭에 잎색이 연하다. 그러면은 퇴비라든지 그리고 추비를 할 때 양분 관리 이 밸런스를 좀 더 생각해 보세요. 자, 이런 부분들 항상 참외는 만졌을 때 야물어야 됩니다. 야물어야 돼요.
자, 요런 입 색깔, 요 입 하나하나의 이제 세포, 이런 것도 좀 느낌적으로 봐야 돼. 그래. 이런 걸 제가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.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, 이 기본을 가지고 응용하는 느낌 있잖아요. 이런 걸 제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. 이 기본을 응용한다, 이런 느낌. 자꾸 사람들이 특별한 거 얘기를 하는데, 당신도 살아보면 알잖아. 살아가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까?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지. 그 가정에, 여백이 되면은, 여백이 아니지. 결혼해야 되니까, 연애도 하고, 결혼도 하고, 애도 놓고, 그냥 그런 식으로. 꾸준히 반복하는 거지. 내 일을, 내가 할수 있는 거. 같은 거예요. 특별한 건 없어요. 꾸준함에서 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지. 그리고 이 기본을 통해서 응용을 하는 거지. 오케이? 자, 한동더 봅시다.